안녕하세요 여러분, 승짱통입니다.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카구팔이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카구팔에다가 이 판띠를 장착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판띠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 안에 있고요. 이제 이 비닐을 까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, 일단 색깔은 지난 시간에 꼈던 탄피는 녹차색이었다면은 이번에 탄띠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블랙으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머리판에다가 이 탄띠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탄띠를 이렇게 장착했습니다. 와, 확실히 탄띠 끼우니까 탄띠 안 끼웠을 때보다 훨씬 더 멋있네요. 그리고 탄띠 옆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탄피를 끼울 수 있어요. 이게 총 몇 개까지 끼워지나 한번 끼워볼게요. 탄피는 최대 7개까지 이렇게 끼워지고요. 그리고 이제 남은 3개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. 장전할 수 있게 이렇게. 그다음에 이렇게 탁 쏘고 이렇게 이렇게 쏘다가 중간에 탄피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 탄피 뒤에 있는 이 탄피를 이렇게 하나씩 빼서 이렇게 장전하고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카구팔에다가 이 탄띠를 끼우는 영상을 찍었는데요. 확실히 탄띠를 끼우니까 실제 배그에서 쓰이는 카구팔이랑 약간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빠이빠이.